레디 파이트 고! 알젠텔레오 출발이 조금 늦었습니다. 괜찮을까요? 큰 소리 친 거에 비하면 너무 느린 거 아니야? 건방진 녀석, 너한텐 이걸 선물로 주지. 이럴 수가! 파이퍼 컬버린이 뭔가를 뿜어냈습니다. 나도 봤다고, 반칙 기술. 근데 이걸 어쩌지? 내 알젠텔 레오한테는 부케팔로스 모토가 달려 있어서 말이야. 속히라 알젠텔 레오! 파이퍼 컬버린의 반칙 공격을 멋지게 피한 알젠텔 레오! 이럴 수가! 계획한 대로 안 돼서 열 좀 받겠는데. 첫 번째 라인 전환 포인트에 들어서는 초이카드. 포인트를 지나는 타이밍에 따라 주행 라인이 바뀌게 됩니다. 라인이 바뀌며 바이퍼 컬버린 바로 뒤에 위치했습니다. 미하엘,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반격할 것 같은데요? 당연하지. 가속해라, 알젠텔 레오! 역시 사륜구동! 엄청난 가속력입니다. 너 뭐해? 잘못하다가는 크래시 되겠어! 알고 있다고! 가라, 바이퍼 컬버린! 마그네틱 필드! 멍청한 녀석, 같은 파워 타입이라도 사륜 구동은 다르지. 그래시! 맛이 어떠냐? 바이퍼 컬버린 안 됐네요. 알젠텔 레오한테 크래시돼서 연못에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. 이것들이 진짜! 헥터, 내가 복수해줄게! 말해두겠는데, 니들이 뭔 짓을 하든 나한텐 안 통할 거다. 그건 해봐야 알지. 이건 어떠냐? 다크 솔저스, 반칙을 시도하는 끈기는 정말 대단하군요. 알젠텔 레오, 레오 파이트! 말도 안 돼! 어서 피해, 디스페이터! 이미 늦었어. 안타깝습니다. 저런 반칙 같은 건 안 통한다고 말했을 텐데 왜 저러는 걸까요? 정말 멍청한 놈들이군. 그럼 이제 나만 남은 건가? 자, 남아있는 스카이번과 알젠텔 레오의 1대1 승부. 포인트에서 라인을 바꾸며 선두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. 하지만 리드하고 있는 건 알젠텔 레오. 나이자 지금이야. 이 녀석을 날려버려! 알았어! 플라이 와이퍼! 알젠텔 레오! 리버스 레오 파이트! 이럴 수가! 저런 말도 안 되는! 끝내버려, 알젠텔 레오! 맞아. 다크 솔저스의 완패입니다. 혼자 남은 알젠텔 레오, 유유히 트랙을 다니며 그대로 골인. 승리는 미하일의 알젠텔 레오입니다.